식민지 역사를 볼 때 항상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뭐가 되냐 항상 고고학자들이 문헌학자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그 나라를 침략하여 들어갑니다. 왜? 역사적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조선도 어떻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때 이 정한으로 임명번호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대중화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임나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완전히 알리고 정치인들 세계에서는 완전히 내리박는 작업을 해야 되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본의 야마토 그대 대화 정권이죠. 보면요. 야마토 고대 왕국의 신궁 왕후가 3세기 중엽 신라를 정벌하여 신라 왕의 항복을 받았으며 4세기부터 6세기 야마토 왕국이 육가라를 정복하여 임나 일본부라는 일종의 총독부를 두고 직할 식민지로 약 200년간을 통치했다. 이것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에서는 이 논리.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할 때 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으로 돌리면서 학술 작업을 하는지 이유 아시겠죠? 요게 이루어지면 학술적 논리, 역사적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쭉 하는데 이용자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임나를 주장하는 근거를 똑같이 댑니다. 강개토왕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다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칠지도 명문 일본서기 기록.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영산강 지역에 아까 외계의 유물이 나온다. 이 논리를 가지고 뭐다?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리잡게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요때 뭐냐면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야는 임나라는 설이 만들어집니다. 강개토왕 비문에 할 때 임나가라는 틀림이 있지만도 그것이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요걸 어때요? 역사적 논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에서 미리부터. 자 여기 보시면 그걸 이제 정한론이라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882년 일본 참모본부에서 갑자기 돼요. 학자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고고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라고 뭐래? 어? 전쟁할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요? 임나에 대한 고고학 책을 씁니다. 임나 명고하고. 어? 자 그러면서 때 일본군 총사령부에서 갑자기 책을 발행합니다. 학계에서 발표했다면 이해를 해. 아, 학계에서 뭐 연구가 돼서 됐는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나요. 갑자기 일본 참모본부에서 책을 씁니다. 임나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1883년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사코 가키노부라는 중위가 어떻습니까? 만주에서 강개토왕 비문 탁본을 가져오는데 그때 보시면 잘 보시오. 특히 이면 하단과 삼면 상단에 대해서 일본에 관한 외에 관할된 기록이 전부 다 어때요? 없어졌어요. 지금 학자들이 일본에서는 뭘 하죠? 지금 우리나라 강개토왕 비문을 부정하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죠? 그걸 풍화라 합니다. 풍화. 풍화라고 하는 게. 아니 풍화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풍화가 돼야지 바람이 날마다 그쪽만 쫙 불어가지고 돼요. 그쪽 글만 계속 흡사하는 거예요. 이게 풍화입니까 여러분들? 어? 그것도 바람이 어떤 걸 글자를 알아가지고 외외에 관련된 내용만 싹 다 없어져요. 풍화가 돼요. 어? 이런 참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해송되고 근데 뭐냐? 안 없어지는 글자가 있어. 아무리 해도 천년 이천년이 흘렀는데 풍화가 됐는데도 이 글자는 안 없어져. 어떤 글자? 임나가라는 안 없어져. 임나가라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어때요? 어쩌든지 글자가 그 풍화라는 명목 아래 싹 지워지면서 없어집니다. 요걸 뭐냐면 누가 뭐죠? 탁본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어도 왜 갑자기 강개토왕 비문 탁본을 가져오기지 1년 전에 떴습니까? 임나라는 책이 나오게 됐느냐? 요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걸 본다면 어때요? 벌써 탁본이 왜곡되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작전 짰다 이거죠. 보면요. 작전 짜기 탁본을 완전히 가져오기 전에 떴으면 논리를 뭐냐? 먼저 이 책 쓰고 그 다음에 탁본 가져온 겁니다. 에? 그러면서 어때요? 임나가라는 살이 놓습니다. 왜? 요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요거 이 글자는 어때요? 어떤 풍화에서도 다 살아남은 글자입니다. 참 이상한 글자죠. 보면요. 저렇게 살아남았는데 자 한번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에도 시대부터 어떻습니까? 자 그 이제 정한론의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메이지 때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가 나오는데 자 칸 마사토모 나카미치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다 소키치 아시는 인물이죠. 아는 인물 이마니치류. 자 이런 장반들이 뭐냐면 계속 1800년대 1900 초기에 어떻습니까? 계속 가야 임나에 대한 글 학술을 발표합니다.
자, 앞에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강계통 탁본 가져온 때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이거 책을 연구서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47년 광복 후에도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도 계속 가야 서적을 내가지고 어디냐? 78년까지 일본나 일본부와 왜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약 100년간의 시간대 속에서 가야는 임나라는 삐대가 만들어집니다. 가야는 임나라고. 일본은 뭐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일본은 가야는 임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소비했다? 100년간의 시간을 쓰면서 학문적으로 자기들이 뒤에 어떤 배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년 동안 정력을 쏟아가지고 이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광복 후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물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가야사가 없는데, 연구가 없는데, 광복 후에 가야사에 석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려면 어떤 학문, 어떤 걸 바탕으로 나가야 됩니까? 요걸 가지고 나와요, 요걸. 앞에. 일본이 잡아놓은 100년의 틀 속에서 어때요? 가야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요거 때문에 어때요? 임나 지명이 우리나라 남부에 바로 비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이걸 잘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그때 아예 공개적으로 나서가지고 임나 가야를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카미치오입니다. 제가 이 이름 듣고 진짜 내가 미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자, 미치겠다고. 나카미치오. 자, 이 양반이 뭐냐면 임나가 가라다. 이렇게 주장해버려요. 임나는. 완전히 진짜 뭐 여기 나오죠. 보면 여기 보시면 임나는 가라의 배로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요게 안 없어져요. 지금 1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걸 가지고 모든 가야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걸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또 이 양반이 또 누구냐? 소다스키치입니다. 소다스키치. 이건 누구냐? 자, 위에 영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제 옛날에 많이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뭐죠? 원래 원문은 The pen is a mighty and the sword이죠, 그죠? 펜은 문은 무보다 강하죠. 이 양반은 거꾸로입니다. 뭐다? 칼은 펜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뭐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신공항 후에 사만 정복설은 가공이며 개이한 헛소리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원래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는 학자였어요. 요걸 발표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일본의 우익 공격을 당하고 사무라이까지 와서 죽인다고 합니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자, 무릎을 꿇고 뭐냐면 일본 제국을 위해서 고대 역사 조작에 이제 앞장을 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화훈장 수여까지 받습니다. 49년에. 이 인물이 초기는 어때요? 자, 신공항우가 저 사만을 정복했다. 그건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때리 죽인다고 어떻습니까? 일본 우이세들이 칼까지 들고 와가지고 들이대는데 어쩌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당신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문화훈장까지 수여받은 인물이 바로 써다 속기치입니다. 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일본 서기 내용 중에 이해 보십시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부분 2부, 이제 1부에서 말씀드리고. 가라, 시라기, 이런 모든 지명이 전부 다 돼요.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는 고착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성공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바탕 속에서 정한론의 꿈을 이루고 이제 들어옵니다. 누가? 자, 보겠습니다. 정한론의 꿈을 이룬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등박모, 이토 히로미부부터. 그죠? 청일전쟁 당시 조선군 사령관, 명성황후의 시해를 주도한 인물. 그 다음에 한일병합을 당시에 어떻습니까? 했던 총리. 그 다음 이런 인물 또 들어가 볼까요? 자, 2대 한국통감, 1대 조선총독부 총독. 이런 양반들 또 누구냐? 뒤에 가보시면 바로 조선총독부 2대 총독.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뭐죠? 바로 정한론의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와서. 네, 조선을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조선을 만들려고 특히 어때요? 조선의 역사를 자기들이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 역사를 어떻습니까? 들이대기 시작한 인물들이죠. 어디까지요? 요 인물까지. 바로 아베 고조부하고 아베 외조부입니다. 이 양반들도 다 연결된 인물입니다. 자, 이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혹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베 노부역기 기억나죠? 마지막 총독 떠나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들 당군 조선을 찾으려면 100년이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언급한 분이 저 보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아베 노부유키하고 이번에 물러난 아베 총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문도 틀립니다, 여러분들. 단지 한글로 아베만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거 반드시 주의하시라고 제가 생각나는 김에 이거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